드리미버를 실행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 폴더 안에 index.html로 미리 저장합니다. 먼저 타이틀을 푸른바다 펜션으로 입력한 후 엔터를 눌러주시고 메뉴 영역을 만들기 위해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인서트 패널의 커먼 탭에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로우 행을 2, 컬럼 열을 1, 너비는 1000픽셀, 보도와 셀 패딩, 셀 스페이싱은 각각 0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의 여백을 없애기 위해 모디파이 페이지 프로퍼티스 메뉴를 클릭한 후 라이트 레프트 탑 바텀 마진을 0으로 설정합니다. 생성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아래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는 1000, 높이는 269로 입력하여 엔터를 누르고 다음 셀의 높이는 10으로 설정합니다. 위 셀에 해당하는 배경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URL 오브 셀 아이콘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bg.gif 파일을 불러옵니다. 다시 셀을 클릭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한 후 행은 1, 셀은 2, 너비 1000픽셀, 보도, 셀 패딩, 셀 스페이싱은 모두 0으로 설정합니다. 삽입함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여 너비를 277로 설정하고 커먼 탭에서 플래시 버튼을 클릭한 후 main.swf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두 번째 셀의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 버튼을 클릭한 후 행을 4, 열을 1, 너비는 723픽셀로 입력하고 보도, 셀 패딩, 셀 스페이싱은 0으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높이를 25, 호리젠탈을 라이트로 설정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과 열을 1, 너비 300픽셀, 셀 스페이싱만 2로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설정합니다. 삽입된 셀을 클릭하고 해당되는 글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사이에 공백을 주려면 코드 창에서 NBSP 태그를 직접 입력하여 삽입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룰을 클릭합니다. 타입은 클래스, 네임은 .tab, define는 New Style Sheet 파일을 선택하여 OK 버튼을 누른 후 Save Style Sheet File as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스타일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CSS 룰 디피니션 대화 상자에서 폰트를 더듬, 사이즈는 10, 단위를 포인트로 선택하고 컬러 입력란에 샵 999999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텍스트를 대거하여 블록 지정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스타일을 탑으로 설정합니다. 이 컨택터스 텍스트에 이메일 링크를 걸기 위해 커먼 탭에서 이메일 링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마스터 champ.net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 태그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링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기 위해 CSS 룰 탭에 New CSS 룰을 클릭한 후 이번에는 타입을 Advanced로 선택하여 Select 룰 링크로 선택하고 Define는 style.css로 설정합니다.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1, 단위는 픽셀, 라인 height은 160%, 컬러는 샵 333333으로 입력하고 Decoration을 None으로 설정합니다. Active와 Visited, Hover, Link Style도 화면 설계 기획서의 참고 자료 1을 보며 동일한 방법으로 링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텍스트 각각의 임시 링크를 적용해야 되므로 각각 드래그하여 블록을 지정하고 링크 입력란에 샵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호리젠탈은 레프트, 높이는 64, 비지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커먼 탭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포토샵에서 제작한 logo.gif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세 번째 셀을 클릭하고 높이를 10으로 설정합니다. 네 번째 셀은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한 후 커먼 탭에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은 1, 셀은 6, 너비 723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설정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높이는 49로 설정하고 셀 각각에 포토샵에서 제작했던 메뉴 이미지를 삽입할 것이므로 책에 있는 수치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작한 메뉴 이미지의 너비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셀에 너비를 각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셀의 너비를 모두 입력했으면 첫 번째 셀을 클릭하여 커먼 탭에서 롤 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 후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01.gif 파일을 선택하고 롤 오버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오버 언더바 01.gif로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셀에도 롤 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02.gif, 롤 오버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오버 언더바 01.gif를 선택하여 삽입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셀에도 해당되는 롤 오버 이미지를 각각 삽입합니다. 이미지 삽입이 끝났으면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하시고요. 단축키 F12를 눌러 롤 오버 이미지가 잘 적용되었는지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서브 콘텐츠 영역을 만들기 위해 테이블 바깥쪽을 클릭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1, 열을 3, 너비는 1000픽셀,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한 후 첫 번째 셀의 호리젠탈을 센터, 버티컬은 탑, 너비는 276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행을 9, 열을 1로 입력하고 너비는 여러분이 제작한 레프트 메뉴 언더바 01.gif 이미지의 너비를 확인하여 설정합니다. 방금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커먼 탭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레프트 메뉴 언더바 01.gif를 찾아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롤 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는 레프트 메뉴 언더바 02, 롤 오버 이미지는 레프트 메뉴 오버 언더바 02 파일을 찾아 삽입합니다. 세 번째 셀부터 다섯 번째 셀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해당되는 롤 오버 이미지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셀의 높이를 20으로 설정하고 일곱 번째 셀을 클릭한 후 관련 업체 바로가기를 입력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스타일을 탑으로 설정하고 텍스트를 왼쪽 정렬한 후 여덟 번째 셀을 클릭하여 높이를 1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셀을 클릭하고 오리젠탈을 레프트, 높이는 10으로 설정한 후 폼 탭에서 점프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서트 점프 메뉴 대화 상자에서 텍스트에 관련 업체 바로가기를 입력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아이템 항목에 추가합니다. 다시 텍스트에 관련 업체 1을 입력하고 아래 임시 링크 샵을 입력한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 업체 5까지 순서대로 추가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역별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한 후 단축키 F12를 눌러 확인합니다. 이제 본문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1픽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큰 테이블의 두 번째 열을 클릭하여 버티컬을 탑, 너비는 1,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202020으로 설정한 후 코드 인스펙터 창에서 공백 태그를 지워줍니다. 세 번째 열을 클릭하여 버티컬은 탑, 너비는 723으로 설정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8, 열을 1, 너비를 723픽셀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하여 라이트, 탑으로 설정하고 높이는 10으로 입력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1, 열은 2, 너비는 300픽셀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하여 탑, 라이트,
너비 270으로 입력한 후 홈, 펜션 미리 보기, 부대시설 보기를 입력합니다. 기호를 블록 지정하여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스타일을 탑으로 설정하고 텍스트에는 임시 링크를 주기 위해 각각 블록 지정하여 링크 입력란에 샵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행을 클릭하고 레프트, 탑, 높이 24로 설정한 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타이틀 바 1.gif를 찾아 삽입합니다. 세 번째 행의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한 후 행을 1, 열을 2, 너비 723픽셀, 셀 패딩만 5로 설정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왼쪽 셀의 너비를 223으로 설정하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4.jpg를 삽입합니다. 오른쪽에 버티컬을 탑, 너비는 480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2, 열을 1, 너비는 480픽셀,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의 높이를 30으로 주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타이틀 바 1, 언더바 1.gif를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을 탑으로 설정하고 제공된 소스 중 텍스트 파일을 열어 해당 글 부분만 블록 지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여 셀의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을 클릭하고 Type은 Class, Name은 .style2, Define는 style.css로 설정합니다. 폰트는 도둠, 사이즈는 10으로 입력하고 단위는 포인트, 컬러는 샵 98988, 라인 헤이스는 150%로 설정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 방금 만든 .style1이 나타났죠? 첫 번째 줄을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를 모두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하고 스타일을 스타일1로 적용합니다. 다시 New CSS Rule을 클릭하여 클래스 타입, .name은 스타일2로 입력하고 스타일.css를 선택하여 폰트를 궁서, 사이즈는 14, 단위는 픽셀로 선택하고 웨이트는 볼드, 라인 헤이스는 160%, 그리고 컬러를 샵 69699,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하고 스타일2, 스타일 시트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큰 테이블의 네 번째 행을 탑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1, 열을 2, 너비는 723픽셀, 셀 패딩은 5,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왼쪽 셀을 클릭하고 너비를 223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5.jpg를 찾아 삽입합니다. 오른쪽 셀의 버티컬을 탑, 너비는 480으로 입력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2, 열을 1, 너비는 480픽셀,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의 높이를 30으로 입력하고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타이틀 바 1 언더바 2.gif 파일을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의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하고 제공된 텍스트 파일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글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고 해당 셀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이 텍스트의 첫 번째 줄은 스타일 2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고 나머지 텍스트는 스타일 1로 적용합니다. 큰 테이블의 다섯 번째 행을 클릭하여 버티컬을 탑, 높이는 20으로 설정하고 여섯 번째 행은 호리젠탈을 레프트, 버티컬을 탑, 높이 24로 설정한 후 커먼 탭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타이틀 바 2.gif를 삽입합니다. 일곱 번째 행도 탑으로 설정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1, 열을 2, 너비를 723픽셀, 셀 패딩을 5, 나머지를 0으로 설정합니다. 왼쪽 셀의 너비를 223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 6.jpg를 찾아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오른쪽 셀을 클릭하여 버티컬을 탑, 너비를 480으로 입력하고요. 행은 2, 열을 1, 너비는 480,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하여 테이블을 삽입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의 높이를 30으로 주고 title bar.gif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도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하시고요. 네 번째 단락을 복사하여 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방금 삽입한 텍스트의 첫 번째 줄은 스타일 2, 나머지 텍스트는 스타일 1, 스타일 시트로 적용시킵니다. 큰 테이블의 마지막 행을 클릭하여 버티컬을 탑, 높이 20으로 설정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S 눌러 저장하고 단축키 F12를 눌러 확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작권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 바깥쪽을 클릭한 후 행을 2, 열은 1, 너비는 1000픽셀의 테이블을 생성하여 첫 번째 셀의 버티컬을 바텀, 높이는 30으로 설정하고요. 메뉴 언더바 바텀.gif 이미지를 찾아 삽입합니다. 이미지에 임시 링크를 걸기 위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이미지 맵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하여 링크 영역을 표시합니다. Alt 부분에 설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그냥 확인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마지막 행의 버티컬도 바텀, 높이는 75로 설정한 후 copyright.gif 이미지를 찾아 삽입합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요. 단축키 F11을 눌러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